이 부분부터 조금은 기기까지 했었는데, 일단, 질문에서 이제 추가 해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can you tell me more about 해녀? 뭐, can you explain? 뭐, more about 해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했죠. 예, 추가 설명. Can you tell me more about 해녀 in more detail? 이런 식으로. What's so special about them?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Q,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Haenyeo? What's so special about them? 예, 그랬더니 이제 먼저 첫 번째, 강한 여성의 심볼이다. 일단 세 가지를 얘기할까?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해녀가 특별한 이유를 세 가지 했다는 내용 파악 알아들어야 했고요. 그세 가지가 뭔지 차라리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란 얘기. I can tell you three things. I can tell you three things. 뭐 말하다가 많지만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는 tell이죠. say나 speak나 talk 같은 걸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 뭐뭐의 상징이라는 표현 패턴처럼 알아들어 했습니다. 뭐뭐의 상징이 뭐다? 심벌 오브죠. 심벌 오브. First 해녀 복수기 때문에 해녀 뒤에 be 동사는 are가 오고요.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그다음에 woman이 아니고 women 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First, Haenyeo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여성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왜 강한 여성의 상징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문장이 제주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과 제주도의 환경과 제주도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농경사회 했죠. 농경사회에서 제주도 사는 사람들의 불리한 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여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중요 문장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뭐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수거, 뭐뭐에 적합하다를 알아두면 되겠고, be suitable, 전치사 for였죠. be suitable for. 이렇게 is not suitable for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원인과 결과를 뭐 표현하는 걸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배운 겁니다. so를 그냥 단순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해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readwinner라는 단어 breadwinner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장의 역할을 여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시제가 뭐다 이 표현이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쉼표, which is fact이기 때문에, which is a volcanic. volcanic이란 어휘, 뭐, suitable이란 어휘, breadwinner란 어휘, 이런 것들을 뭐 주의해야 될게좀 많은 문장입니다. 제주도,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So many Haenyeo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파밍, 동명사 만약에 농사 짓는 것을 위해 적합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 so. 그래서, so many가 이렇게, 이게 so가 so many students like them, 이런 식으로, 이게 매우 많은 이렇게 얘기를 후겨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very의 뜻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입니다. 뭐, 여기다가 because 이런 걸 넣고, 여기서 so를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because 제주도,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many haenyeo have become, 현재 완료 시제죠. the breadwinners. 해녀가 복수니까, 수의 일치, 수, 여기 has가 아니죠. has가 아니니까, 여기도 해녀. Both for their family 이런 문장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차례네요. 자, 첫 번째 얘기한 건 a symbol of strong women이다. 왜 symbol of strong women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왜 제주도는 is not suitable for farming 하는데 왜 is not suitable for farming 하다? volcanic islan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척박하다 그러죠. 척박하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이 아니고 척박하기 때문에 작물이 제주도에서 자라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먹을거리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뭐 해녀들은 뭐 한다, 형성한다. 뭐 형성하다라는 단어는 뭐 F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동체는 C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다음에 뭐 그들의 공동체 해도 되는데, 그들의 공동체 해도 되는데, 그들 자신 했으니까 이거 소유격을 강조하는 O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겠죠. 그리고 서로 도와준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이제 해녀들이
자, end가 동사 두 개를 업어가고 있어요. 해녀가 형성한다. 그리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뭐 help냐, helped냐, helps냐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녀가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형태. 그래서 form 블라블라블라블라 and help 그다음에 서로서로 each other란 단어 이거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each other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Second, 해녀,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help each other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문법적으로 살펴봤고요. Second, Hanyo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help each other. 오케이. Day니까 day가 동사의 형태가 원형으로 사용된 이후 무슨 시제를 선택했는데 현재 시제를 선택했는데 얘가 day니까 day go 하듯이 day form and day help. 여기에 해녀가 생략됐죠.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여기 단수가 오면 여기에도 이렇게 forms가 되어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흔히 여기에 forms 돼야 된다는 걸 신경 많이 쓰는데요. 뭐 he forms, 뭐 she forms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도 만약에 여기에 단수 주어라면 여기도 help가 아니고 helps가 와야 되는데 여기 help 해놨을 때 학생들이 이걸 병렬 구조로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day이기 때문에 동사,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의 형태가 왜그 형태라야 되느냐. 그런 것들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복수 주어의 현재 시제니까 day가 form하고 day가 help한다.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내용 파악, 뭐, 자신의 할 때,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소유격을 강조하고 싶을 때, my own book, 이렇게 한다 했죠. 여기서도 강조할 수 있고, form이 형성하다다, communities, spelling, 알아두시고요. 공동체란 뜻이다, 뭐, 서로서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면, 이제, 해녀가, 뭐,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는, 뭐, a symbol of strong women이다. 두 번째는, 뭐 한다. 이걸, 이런 걸 보고, 이제, 네 글자로 뭐 한다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우리말로 네 글자로 뭐 한다 그럽니까? 서로서로 뭐 한다? 서로서로 뭐 한다? 상부상조한다 그러죠. 상부상조한다. 알겠습니까? 상부상조가 뭔지 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뭐 우리 민족의 고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뭐 나라에서 시켜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저절로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들어봤죠? 사회시간에 들어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노동 같은 것들을,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레 같은 전통이 사라졌는데, 두레라든지, 지금은 개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두레라든지 개 같은 것들이 이런 게 help each other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걸 보고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두레, 개 이런 걸 보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뭔지. 됐습니까? 상부상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가 뭐냐. 서로서로 도와준다. 서로서로 도와주는 어떤 자생지, 나라에서 시켜서 한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두레라든지 뭐 사회시간에 선생님 두레 말고 뭐였더라 뭐 갑자기 까먹었는데 두레 뭐 여기 있죠 농촌에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 두레 이런 거 있습니까 자어그 선생님이 이제 뭐그 서울에 있는 이런 뭐그 입시학원의 영어 선생님들하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왜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의 제일 큰 차이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영어는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어가 아니고 뭐다 국어다라고 얘기해요. 해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국어 문제라 해야 돼요. 국어 문제 그런 것들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겠죠. 두레를 형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점.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 뭐, 이렇게, 뭐, 여기에 자신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도와준다 했으니까, 뭐, 그러한 모습, 어떻게 형성하고, 두레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 왜 하느냐. For example을 빼놓고 1, 2, 3, 4, 5에서 for example이 어디 들어가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둬야 된다?
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 전체를 또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니라는 거.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뭐 어떤 커뮤니티 형성한다 했으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는 얘기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문장 순서 중요해진다 했습니다. 점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경험이 더 많은 회원들이 비교급이란 말입니다. 비교급. 더라는 말을 선생님이 굳이 집어넣은 게. 그 다음에 이 표현 뭐 이게 ing형이냐 ed형이냐 이거 중요해야 되고 경험이 더 많은 이런 표현할 때 ing형 형용사냐 아니면 ed형 형용사냐 그니까 오케이 뭐 경험 또 이로 시작하는 그 단어의 뜻이 경험을 하다가 있죠 경험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experience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료한 거예요 이 경험 많은 회원들은 experience라는 이 동작을, experience는 동사인데 명사도 되지만, 경험하다 되니까. 그러면, 이 experience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료한 거예요? 라는 질문 속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이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훈련시킨다. 이건 이제 팩트니까 시제. 이 동사는 T로 시작하는 동사의 원형이 사용되어 있겠죠. Day니까 뭐 S 붙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여기에는 비교급이죠. 비교급인데 M으로 시작하는, 뭐 얘는 덜한 거니까 L로 시작하는 비교급이겠죠. 뭐, 이 녀석 M은 원급이, 뭐 머치 매니에 매니하고 머치가 공통적으로 비교 최상급이 똑같죠. 매니 more most고 머치 more most고 그다음에 얘는 less죠. less의 원급은 뭐였더라? little이었더라. 그다음에 최상급은 뭐였더라? 이게 적은 더 적은 이면 뜻은 최소한이겠죠. 최소한. 최소한이 뭐였더라? least였죠. least.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어휘적인 것들도 알아두세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ss experienced 해녀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케이. For example, more experienced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해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해녀가 계속 반복되는데 영어에서 반복을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해녀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 해녀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종류만 같은 사람이죠. 그럴 때쓸이 해녀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이거였죠. For example, more experienced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ones로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 부정대명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종류만 같을 때, 근데 복수일 땐 one이 아니고 ones를 쓴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표현 더 경험이 많은 할때뭐 경험이 완료됐으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완료적 느낌의 몇 번째 녀석 쓴다 동사의 세 번째 녀석 ED형 쓴다는 거더 경험이 많으면 more experienced 덜 경험이 있으면 less experienced 뭐하고 less하고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more experienced하고 less experienced하고 서로 반대말이고 얘는 뭐로 대신 쓸수 있다고? once로 바꿔 쓸수 있다고. less experienced once. 덜 경험이 있는 사람. 얘를 once로 바꿔 쓸수 있는 이유는 여기 해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싫어하죠, 영어는. for example의 위치라든지 또는 문장 전체가 들어가야 할 위치.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인 거죠. 경험 많은 사람이 경험 적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도와주는 거죠, 이게. 오케이. 이렇게 다음 문장은, 이거 뭐, 바로 가버리네. 바로 가버립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이 물속에서 머물기 때문에, 어떻게 머물기 때문에가 나오네요. 어떻게 머물기 때문에, 어떤 호흡 장치도 없이. 됐습니까? 뭐 문장을 크게, 요렇게 한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부분. 그리고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앞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그때 여기에 so를 썼죠. 근데 이번에 여기 so 안 쓰고 여기에다가 뭐 썼습니까? because를 썼죠. 뭐 여기다 because나 여기 because 빼고 so 쓰나 뭐 이것도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머문다와 그 다음에 잡을 수가 없다 동사 두 개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머문다와 잡을 수 없다. 전부 다 뭐기 때문에 fact이기 때문에 선택된 시제는 전부 다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뭐, 유로 시작하는 단어, 어휘 같은 것도 살펴보면, 유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D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뭐뭐 없이죠. 뭐뭐 없이.
그렇죠. 뭐뭐 없이가 뭐예요? 뭐뭐 없이. Without이죠. 그렇죠. Without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죠. 그런 얘기 한적 있죠. Without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이건 some이에요, any이에요. 당연히 any가 와야 되는 거죠. 부정적 의미에. 그러니까 우리 any를 쓰는 정상적인 두 가지 이유가 not이 있는 부정문이거나 묻는 문장일 때 any를 쓰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묻는 건 분명히 아니고 not도 없지만 여기 any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단어가 부정적, 내 안에 not 있다의 단어이기 때문에 without any, 그 다음에 뭐 여기에 breathing으로 나와 있죠. breathing. breathing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뭐 해녀, can't catch, 뭐, much seafood, 뭐, a lot of seafoo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because를 시작하고 있죠. Can you stay? 한다. 어디에? In the water. In the water 해도 되고, under, 이한 단어로 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다? Underwater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Underwater는 there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사입니다. 전치사 없이. Because they stay underwater.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안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any, some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breath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숨쉬고 있는 장비입니까? 숨쉬는 것을 위한 장비입니까? 이 질문이죠. 요새는 동명사라는 점. 오케이, 그래서 device, 장비라는 뜻이죠. 어떤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 해녀, can't catch. 뭐, seafood, 새수. food란 단어, many food예요? much food예요? 뭐, Much food가 기본이죠. 물론 many foods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a lot of는 뭐로 바꿀 수 있다? many가 아니고 much로 바꿀 수 있겠죠. Can't take, can't catch, much seafood.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물을 싸그리 잡아버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지만 해녀들이 뭐가 원인이 돼서 뭐하기 때문에 호흡 장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오래 물속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남획이라고 그러죠. 남획. 이제 이런 단어도 알아내요. 남획. 해산물을 뭐 하지 못한다? 아이고 뭐야. 남획하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마구잡이로 막 닥치는 대로 잡는 이런 행위를 보고 남획이라고 합니다. 남획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because를 쓰나 여기다가 because 빼고 so 쓰나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뭐 그다음에 뭐뭐 없이라는 표현할 때 전체 뭐 쓰냐 얘가 not 들어있으니까 some 아니고 any다 부정 동명사다 했고요. can't catch other seafood. 자, 그다음에 다음 이어질 내용은 또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다. 원인과 결과가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다가 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수중 환경에 좋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일단 어휘 보면 수중 환경은 뭐라 그런다? 이거 이로 시작하는 단어고 이건 유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됐습니까? 환경이 environment죠. 그 다음에 뭐뭐에 좋다, 뭐뭐에 이롭다라는 수거 be, good, for가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this죠. This is good for underwater environment.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This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자, 이 문장에서 주목할 건 이게 바로 this입니다. this. 됐습니까? this가 가리키는 건 문장 전체죠. 됐습니까? 그러면 this,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this에다 this를 써놓고 이거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뭐,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 해녀 stay where? In the water, how?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렇죠. 호흡 장비 없이 뭐 하기 때문에 물속에 머물기 때문에 they can't catch a lot of seafood. 그렇죠. 이게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그거랑 그걸 한글로 쓰라고 해도 할수 있고 영어로 쓰라고 해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흡 장비 없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 부르고 이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잡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It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that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so they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대신 왔다는 얘기입니다. This에 대해서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이번에 뭐 중2들은 오늘
아, 니들 중이는 아니고 구미 중이들 시험 쳤는데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 지금 시험 문제. 경향성을 보면 어차피 얘들이나 중이나 중 여러분들이나 개편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지침이 나와요. 이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지칭 찾기 문제가 비중이 높아진 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다음 보기, 뭐, 밑줄친 it 해놓고, 밑줄친 it이 가리키는 걸 영어로 쭉 다섯 개 섞여있지 보여주고, 그거랑 맞는 걸 골라라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칭 찾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be good for 사용됐다. 그 다음에 수중 환경을 어떻게 표현한다? the underwater environment라고 한다라는 거. fish가 가리키는 내용, 이런 것들 주목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지금 이제 what's so special about henna에 대해서 세 가지, 뭐, I can tell you three things 했고, 첫 번째, a symbol of strong woman, 그리고 symbol of strong woman인 이유, 뭐, 제주도가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뭐였더라? 두레와 같은 서로를 돕는 전통을 형성했다는 거, 커뮤니티를 서로 도와주는 커뮤니티를 help each other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냐? 또 호흡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they can't catch other seafood, 뭐 이런 거 얘기했죠. 환경에 해양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럼 이쯤이면 이제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됐으니까, 다음 문장은 아무래도 다음 질문일 것 같아요. 아, 아니네. 한번더 나오네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네요. 따라붙은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반대되는 행위를 한건 반대되는 행위. 뭘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뭘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가지고 가서? 그래서 breathing device를 가지고 stay in the water 하면 can catch a lot of seafood. 한 번에 가보죠. 알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고, 전부 다뭐 전치사가 붙든지, 아니면 there처럼 난 태어날 때부터 부사예요. 뭐 이런 것도 사용되고 있고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알겠습니까? 뭐 불필요한 게 별로 좋지가 않죠. 너무 많으면.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길어봤자,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해양 생물 잡는 거 한번 길어봤자 이게 주어인데 주어가 무지하게 길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사용됐을 거다.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 사용됐겠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것이 해양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될 수밖에 없냐? 가주어, 진주어 부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괴하다 D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가 들어있죠. 파괴할 수도 있다.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뭐 can이라든지 may 같은, could 같은 이런 조동사가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is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우 길게 했네요. 와우. 여기서 몇 가지가 주어입니다. catching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많아요.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seafood죠. seafood. My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여기는 at이고 여기는 전치사 같은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이거 통째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at one time in one place. at one time in one place. 동명사 주어입니다.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동명사 주어로 했으니까 현재 분사 1인 없고 동명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다?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그렇죠. 이거 catching 대신에 쓸수 있으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했죠. 그러니까 catching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이게 동명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되겠다. to catch도 가능하겠죠. to 부정사의 명사형으로 주어를 할수 있으니까 to catch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to catch로 바꾸면 아이고 너무 길어서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데 동사가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it At one time, in one time. 이거 가주어 진주어 가능하다는 거, 캐치에 다른 형태 가능한 거 뭔가. 됐습니까? 이런 것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들어가니까 느낌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거 디스토이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정적이니까 안 좋은 단어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때문에 부정적 단어인 destroy가 딸려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가 그러니까 what's so special about them? I can tell you three things에서 a symbol of strong women 뭐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많이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명령문이죠? 부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해줄라 A에게 P를 주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뭘 써야 되느냐인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A에게 B를 말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뭘쓸 수밖에 없다? 테를 또쓸 수밖에 없죠. 사형식 가능한 A에게 B를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봤더니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해달라 했어요. 자, 이과 주요 문법이 나왔다는 거 눈치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했다? 육아의 주요 문법 뭐?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아니, 마지막으로 놔두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엇을,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이 부분 없어지면 마지막으로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라고 직접 묻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무엇을 계획하고 계획 묻기죠. 계획 묻기. 계획 묻기 직접 물을 때 뭐였어요? What are you going to do였죠?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였죠? 근데 are you가 아니고 다시 뭐가 되겠다? What you are planning to do. 맞습니까? What you are going to do. What are you가 아니고 are you가 you are로 바뀌어 있겠죠. 그런 것들 이과의 좀 사형식이기 때문에 tell A, B 쓰고 그 다음에 B 자리에 직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뭐 that으로 이렇게 막 완벽한 문장이 올 수도 있지만 that도 명사절이 있거나 접속사지만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다는 거.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그렇죠? What are you planning? 이거 어순주의하라고 했죠, 이 부분. 오케이, 그래서 tell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사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직접 목적어, 안만 물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 is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보통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절이었죠, 대절. 완벽한 문장 잡아온 대신데 그게 아니고 뭐가 사용됐다? 간접 의문문이 사용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랑 뭐를 다 배웠냐면, 이 순간 뭐랑 뭐랑 다 배운 순간이 된 거예요. 사과까지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1관과 2관과에서 관계사 what도 배우고, 맞죠? 관계사 what도 배웠고, 사과에서 지금 간접 의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문제로 출제 가능한 게,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다얘 없애고 얘 없애고 what are you 저 lastly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lastl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하고 똑같은 얘기냐 이겁니다. 맞죠? 똑같은 얘기 맞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하고 똑같은 얘기 한 거지. 지금 미래에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묻는 거를 please tell us랑 합치다 보니까 are you가 you are 됐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다? 의문사다. 그리고 간접 의문이다. 그렇습니까? 장래 앞으로 뭐 마지막 할 만한 질문이죠. 보통 인터뷰 마지막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연애 가족 같은 거 보면 뭐 요즘 없어졌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뭐 연예인 인터뷰하면 앞으로의 계획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때 참석했었다. 자, 여기에 참석한다라는 동사가 A죠. A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죠. 근데 이 녀석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얘라든지 또 얘라든지 이런 것들 뭐몇개 있었죠. 얘라든지 뭐였어요? 뭐였어요? 비지트하고 디스커스하고 그 다음에 메리하고
또 뭐예요? 엔터하고. 그렇죠? 얘도 공통점. 어텐드하고 전치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 됐습니까? 얘 전치사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텐드 뒤에. 어텐드 앳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원스 들어와 있겠죠. 원스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이거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말의 느낌을 화살표 위에 표시하면 그냥 과거에 했던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현재까지 오는 거 아닙니다. 과거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박람회, 이 어휘가 되어있네. 해외 박람회를 뭐 overseas,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로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동료의 해녀와 함께 뭐 벌써 윗 같은 거 쓰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그들의 삶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 그니까 참석한 뭡니까? 해외 박람회에 두 명의 해녀와 함께 참석한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의도죠, 의도.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들의 삶에, 해녀들의 삶에 대한 어떤 스피치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데, 연설하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사용되어 있을 거다? to 부정사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so that 주어 동사가 사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once attended 이렇게 시작하죠.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two, two 대신에 a couple of two랑 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A couple of, 커플이면 두 명이잖아. 커플. 하나의 커플이면 커플은 둘이서 커플 되는 거죠.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자, 여기서 얘기했던 거첫 번째 뭐냐? attend는 attended at an overseas exhibition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visit이라든지 enter라든지 mail이라든지 discuss라든지 greet 인사하다 됐습니까? 이것처럼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였습니다. 오케이. 한때 뭐 참석했다. 여기에 전성으로 on overseas exhibition 해외 박람회 이렇게 overseas on the water overseas 하는 역할이 같은 애들입니다. 아까 전에 underwater environment 했죠. 이번엔 overseas exhibition 이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overseas하고 underwater 전부 다 형용사랑 부사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커플 배녀, 그 다음에 to 부정사. 여기에 얘는 위도기 때문에 in order. so as 쓸수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것도 배웠는데, 이거를, 내가 그들의 삶에 대한, 뭐, 연설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뭘쓸수 있다고 배웠더라. 여기다가 문장을 쓰고 싶다. 지금은 구를 썼는데, 구가 아니고 절을 쓰고 싶다. 주어 동사 섞어 쓰고 싶다 하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거 배웠습니까? So that I gave a talk about their lives. So that에 대해서 so hot that I can't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거였고 so that이 붙어서 so that 주어 동사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So that I could give. So I gave. 내가 gave a talk 연설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뭐 의도를 나타내는 구, 의도를 나타내는 절. 절이면 주어동사 있는 거고, 구면 그냥 주어동사는 없고, 뭐 여기는 동사를 바꿔 쓴 거죠. 동사가 아니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tend 뒤에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 어휘 알아두라고 했고요. A couple of가 to의 의미라 했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란 표현, to give a, 뭐 일단 연설하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뭐뭐에 대한 연설하다까지 알아두면 되겠네요. Give a talk about 외우는 게 있죠. 뭐뭐에 대한. Give a speech. 얘는 스피치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뭐 문제 토크 밑줄 걸고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 하면 스피크의 명사예요. 스피치를 고르면 되겠죠. speech to give a speech about their lives.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네요. 여기를 lives라고 읽으면 안 되죠. 얘를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삶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life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얘는 리브즈가 아니고 라이브즈라고 하는 거. 뭐 대어가 가리키는 건 해녀겠죠. 해녀의 삶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뭐 가서 지금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뭐 해녀가 왜 이렇게 뭐 오늘과 같이 이렇게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 사실 뭐 우리 옛날에 뭐 계란 파동 났을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뭐 어떤 뭐그 잘못된 뭐 어떤 식물에 동물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다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닭을 양계장에서 대량으로 사육하고 이런 것들도 다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할수 있고 뭐 삶을 인류가 파괴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을까 해서 해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overseas exhibition 해외 박람회에서 뭔가 발표를 했겠죠.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다음 문장. 제가 저의 연설을 마쳤을 때그 해녀들 중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그러니까 뭐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 둘중 하나니까 뭐가 사용됐을 거다. One of가 사용됐겠죠.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인데 여기 해녀기 때문에 S는 안 붙이죠. 해녀 자체가 복수명사니까. One of the 해녀가 뭐. 그다음에 뭐꼭 어찌시죠. 어찌. 어찌 잡았다죠. 어떤 잡았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시 사용된다.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when I finished, 뭐 이렇게 하겠죠?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해녀 held my hand. 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tight 하면 되고, 뭐, tightly. 그러니까 어찌 잡았다죠? tight pants. 이렇게 쓰이죠? tight pants. 그 말은 tight는 뭐다? 어떤 바지? 꽉 쬐는 바지. 그렇습니까? 여기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 와야 될 자리? 어찌 시 와야 될 자리죠. 뭐 이번에 2학년 문제에서 그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명사 와야 될 자리에 형용사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타이트가 아니고 타이틀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잡았다. 헬드를 꾸며야 되는 거죠. 헬드가 잡았다는 뜻인데 동사를 꾸며준다면 이와 같이 부사 형태라 해야 되는 거. Had my hand tight가 아니고 had my hand tightly가 올바른 형태다. 뭐 토크가 지금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연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말이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스피치죠. When I finished my speech, one of the 복수명사인데 해녀는 S 안 달고 복수명사네. Held my hand tightly.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줍니까? 어떤 감정이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됐을 때? 터치도 됐을 때도 그렇죠? 그쵸? 또, 뭐, 터치다 같은 말? 무브드 됐을 때죠. 터치드, 무브드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해녀의 심정이 어떻다? 감동받은 거죠. 그렇습니까? 감동받은이라는 어휘 알아둬야 됩니다. 터치드, 무브드. 이동된, 만져진, 이란 뜻도 있지만, 감동받은이란 뜻도 있어요. I am moved 하면 나는 옮겨졌어가 아니고 난 감동받았어 이 뜻입니다. I am touched 하면 내가 누가 터치 당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난 감동받았다는 뜻입니다. 해녀의 심정이 어떻다?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감동의 그러니까 뭐 이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뭐중 1, 2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냐? 이게 만약에 중 1, 2때 지문이라고 하면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해녀 was 뭐 crying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까? was moved라든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뭐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뭐 연설 마쳤을 때 해녀 중한 분이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든지 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냥 그 감동받았다는 마음을 육체적 행위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손을 왜꽉 잡았겠어? 그러니까 뭐 손이 부드러운지 뭐 꺼끌꺼끌한지 뭐막 확인하고 싶어서 갑자기 손 잡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녀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감동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감동받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다.
그렇죠? 자, 말했다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쌍따옴표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했다는 뭘 쓴다? said를 쓰는 거죠. said to me. told me를 써도 되는데 어색하고요. said to me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누구누구에게 말했잖아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말했냐? 쌍따옴표 썼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화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 정말 뭐 땡큐 베리 머치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뜻에 뭐 똑같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고맙다고 했어. 고맙다고 했으니까 고마워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고마운 이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하지 못해가 어색하죠. 어색해. 그렇죠? 어떤 느낌 주고 싶어서 이런 느낌 주고 싶어서 됐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몰랐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동안 뭐 전체 인생이니까 뭐 W를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내 전체 인생 동안에 오케이. 보통 during 쓸것 같은데 이거는 during 말고 딴거 씁니다. in 쓰죠 그냥. 오케이. 뭐 알지 못했는데 여기에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대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었다. 자, 이거는 무슨 시제? 이건 과거죠.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 시제고요. 그렇습니까? I haven't known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겠죠. I haven't known. 오케이. That. In my whole life, 뭐 이거죠. In my whole life, that I was. 자,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 아,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 이거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어가 어디, 이 사람은 혼자니까, 여기에 뭐, 사람이라는 person 앞에 뭐, 어를 써야 되는데, 이 S로 시작하는 이 그렇게도란 뜻의 그 단어 때문에 이 어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고 발음하기 편한 위치로 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she said to me 나에게 말했다.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제 나왔죠. 맞습니까? I've never known 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절대 몰랐다라고 하고 있네요. I haven't known을 not 대신에 never 넣어서 강조했고요. 나는 내 평생 동안 in my whole life, whole이란 단어 나왔죠. My whole life. 그 다음에 대신 이렇게 발로 침대 있죠. I was. 자,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래 어의 위치 정상적 위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a such special person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못 써야 된다. Such a special person. 이 자리에 a so special person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 so는 그러니까 so 이런 얘기 했습니다. very도 같이 올까요? very하고 so하고 such하고 한꺼번에 얘기했죠. very는 very 얘들이 왜 같이 설명하냐? 하는 일은 전부 다 부사로서 뭐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왔다. 근데 very는 명사가 있든 없든 다쓸수 있다 그러면서 it was very cold 되고 it was a very cold day 다 된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추웠었다라는 표현을 so를 굳이 쓰고 싶다면 데이를 못 쓴다 그랬어. It was so cold 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cold를 꾸며주는 건 똑같은데 so는 명사가 없어야지만 쓸수 있다 했어. It was so cold 밖에 안 된다. 거꾸로 such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쓰인다 했어. 맞습니까? 그래서 명사가 여기에 person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special을 꾸며주려고 such를 써야만 하는 거죠. 뭐 베리를 쓰고 싶으면 뭐뭐 뭐, that I was a very special person 한데 베리를 쓰면 그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특별한 사람이었었다. 뭐 그렇게도 이런 느낌하고 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나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나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베리를 쓰면 좀 어색하다는 거. 베리를 썼을 때 어순은 I was a very special person 이렇게 좀뭐 자연스럽게 나가지고 근데 서치가 왔기 때문에 서처. Okay,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현재 완료 시제. 뭐, 내 평생 동안이라는 표현 전치사 in 쓴다. In my whole life. That 생략할 수 있다. I was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Okay.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감동받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내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지 몰랐네. 이러니까 뭐, 그 토크의 내용은 뭐겠어요? 토크의 내용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누구는 어떻다라는 내용입니까? 해녀는 어떻다?
특별하다. 몇 내용이겠죠. 있습니까? 당연히 뭐 해외 엑시비션, 오버시즈 엑시비션까지 가갖고 얘기하는데 뭐 해녀는 평범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는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she was 그녀의 심정이 어떻다? she was touched and happy 이런 것들이 보이죠. happy만 하면 안 되죠. 이제 pleased 이런 단어도 알죠. she was pleased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제 그녀가 울고 있었다 하니까 이거 문제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복해서라는 표현을 자 지금까지 쉽게 표현하면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했기 때문에 because she was happy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with happiness가 무슨 뜻이다? 행복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풀면 because of 해볼까요? because of happiness 해도 되겠죠.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있었다? 행복 때문에. because of happiness면 되고 그다음에 뭐 because를 안 쓸래? 그럼 주어 동사 데리고 와. 알았어. because she was, 이때는 happiness 안 되죠. because she was happy. because she was happy를 with happiness로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with 뒤에는 with이 전치사니까 무슨 형태가 꼭 와야 된다? 명사형이 와야 된다는 거. crying with happiness. 아파서 울고 있으면. 뭐 장난 좀 쳐볼까? 이 문제 가지고. 아파서 울고 있으면. 여러분들 고통, 아픔이라는 단어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중3, 중3답게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픔, 고통이 뭐예요? 페인이죠. 만약에 아파서 울고 있으면 she was crying with pa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 뒤에 명사를 넣어서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행복으로 울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기분은 어떻다? She was touched. She was moved. 감동받았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Why was she moved? Because she haven't never known that she was such a special person. 그렇습니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이런 생각만 했지. 뭐, 아,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해녀란 존재가 참 이렇게 특별하구나. 어떤 면에서 특별해? 세 가지 이유에서 특별했었죠. 됐습니까? 그 점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중 속에 있는 모두가, 이거 everyone 썼겠죠 뭐. 그쵸, 이거 everyone 좋아하잖아. 그쵸, everyone은 그러면 he나 she 취급하니까 was 이거 어찌 써야죠? 어찌 됐습니까? 어찌 감동받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touched, moved 이런 거 사용됐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deep이에요, deeply에요. 이게 이말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deep 쓰면 안 되죠. touched라는 moved라는 형용사 꾸밀려면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everyone in the audience 하겠죠. everyone in the audience 단수치고 하니까 was deeply touched, moved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everyone in the audience 정중 속에 있는 얘 단수치고 한다는 거. 뭐 이건 뭐중 1, 2 때문에 단골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감동받은 해야죠. 그러니까 딥은 깊은이죠. 어떤 시기 때문에 무브들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떤이 아니고 어찌 어떤 만들어야죠. 어찌 감동받은 깊이 감동받은. 그 다음에 얘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아까 알려줬죠? 터치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뭐 약간 뭐 연설 잘했다. 약간 자랑 섞인 그런 느낌도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뭐 청중들 모두가 깊이 감동받은 이유는 이제 해녀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저렇게 참 해녀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힘들고 막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뭐 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서 저렇게 이제 와서 그동안 이제 살아오 힘들게 사신 거또 지금 이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
가족들을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해놨던 것들에 인정받게 돼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막 감동받았으니까 청년들도 그 감동이 전달되었던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자,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이건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무엇을 뭐 이거 모먼트나 이런 단어 쓰겠죠. 됐습니까? 그 순간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또 원인이죠. 내가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있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결과. 그래서 저는 해녀 사진 찍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뭐뭐 하다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든 다음에 계속한다고 했죠? 그니까, 그럼 계속할 거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 물론 will이 들어갈 건데, K로 시작을, keep을 쓸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을 뭘쓸 수도 있어? continue를 쓸 수도 있죠? 근데 keep을 썼을 때 사진 찍는 것 만들 때는 한 가지밖에 안 되죠. 하지만 continue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죠. like 같으니까 뭐 want 같은 애, like 같은 애, 뭐 enjoy 같은 애, try 같은 애 구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K로 시작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 그러면 taking pictures of 이 형태밖에 안 되겠죠. I'll keep. 아 continue 썼네요. 오, 의외인데?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That moment가 무슨 뜻이다? 그 순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누가 뭐한 순간? 할머니께서 손을 꼭 잡고는, 아, 내 평생 내가 이렇게 스페셜 퍼슨이라는 사실을 몰랐네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막 청중들이 뭐 감동받은 그 순간. 알죠? 그니까. So, 원인은 그거 나왔고요. I continue 썼으니까, to take도 되고, 뭐도 된다. Take. 킹도 가능하다. 하지만 keep을 썼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뭐밖에 안 된다. I keep taking pictures of 해녀. 그래서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to do, doing 모두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뭐 want처럼 뭐 like처럼 뭐 try처럼 enjoy처럼 이란 건 조건이 있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무슨 놀아야 돼? 동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라는 역할로서 오고 싶대. 그때는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뭐 continue 뒤에 doing 못 온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자리에 오고 싶을 때는 to do doing 다 되고, keep이었으면 taking밖에 안 되고. 이 설명이지. 무조건 뭐 want 뒤에 doing 못 온다. 이게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 자리에 오고 싶을 때 to do밖에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방금 들었어요. 계속 뭐할 거다? 해녀 사진 찍을 거다. 그랬습니까? 재미를 좀 봤죠? 해녀 사진 찍어서. 오케이. 그래서 해녀 사진을 계속 찍을 거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계속 찍을 거라고 한 이유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 사람 더 널리 해외에 알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다.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는 원한다라는 얘기죠. 나는 원한다. 그래서 무엇을 원한다? 그들에 대한 더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상하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결국은 또 말하다 동사가 쓰이는 게 말하다가 쓰이는데 이번에는 뭘 골라야 될지 보면, 뭐뭐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쵸? 뭐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하고 싶으면 뭘 쓰겠다? T로 시작하는 그 단어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세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to the more people in the world, 뭐 worldwide 뭐 이런 거 썼을까요?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tell 썼죠.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뭐로 바꿔놓은 거냐? 전체 문장의 구조는 tell이 잡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tell AB를 뭐로 바꿔놨다? tell B to A로 바꿔놨죠. 사형식으로 해도 될걸 삼형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가 전치사 to를 달고 뒤로 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다?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다 위에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자, 근데 many more people 사실은 이거 좀 어법적으로는 틀렸어요. 어법적으로 따지면 이거 many more는 안 됩니다. 이게 more가 무슨 급이야?
비교급이죠. 그렇죠. 비교급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훨씬 5종 세트 써야죠. Much more, even more, a lot more, still more, far more. 기억나십니까? very는 못 쓴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very는 원급이나 수식해. very나 so, such 이런 건 원급이나 수식해. 비교급 수식하려면 훨씬이 와야 되고, 훨씬이라는 뜻을 가진 다섯 단어가 much more people, a lot more people, far more people, still more people, even more people. 됐습니까? far more people, even more people, still more people, a lot more people, much more people. 다섯 개죠. 됐습니까? 원래는 얘를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뭐이 사람이 뭐 many more people이라고 썼네요. 됐습니까? 이게 장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널리 해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지 보면요. 오케이. 그래서 뭐두 번, 뭐첫 번째는 a symbol of strong women이었고, 왜 그렇다? 해, 뭐 제주도가 볼케닉 아일랜드인데 뭐 농사 못 지어. 그래서 나 여자들이 바다 물질 가서 했다. 남자들이 물질하지 왜 이런 거예요. 뭐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녀가 뭐 한다? 상부상조하는 어떤 사회 전통을 수립했다. 상부상조하는 거 포함한다, 형성한다. 그리고 도와준다. 얘하고 얘하고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and day가 form하고 and day helper이기 때문에 여기 day가 해녀가 해녀죠. 동사의 형태. 여기 동사 1, 동사 2가 and로 연결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기에 she forms였으면 and helps 해야 되는 거. 이걸 보고 병렬 구조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랍니다. 지금은 뭐 they form이니까 they help고요. 뭐 each other 같은 거, community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 22번 문장은 뭐 문장 위치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서로 돕는다며. 그럼 서로 돕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for example의 위치도 보여야겠어요. more experienced 해녀가 train 훈련시키다는 뜻이죠. 기차가 아니고 less experienced ones. 그다음에 이 표시는 more experienced가 형용사니까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데 이 형태 조심하라 했습니다. ED형 형용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ore experienced랑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more skillful 같은 단어가 가능하겠죠. more skillful 어떤 기술이 뛰어난 이라 뜻이죠. more skillful hanger train less skillful ones. 얘네들은 ones 쓸수 있다 했고요.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위치 또는 for example의 위치. 이걸 for example, 뭐 however 이런 것들 뭐 접속 부사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접속 부사의 위치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because 이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Third, because Henya stay in the water without 나왔으니까 any다 써하면 안 된다. breathing 동명사다. 숨 쉬는 것을 위한 장치를 없이 without any breathing device, Henya can't catch a lot of seafood.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산물을 많이 못 잡네,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제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많이 못 잡아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잡아야 좋은 거잖아요. 많이 잡아야지 많이 팔고 부자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단 얘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24번 문장도 위치를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 전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this를 통해서 this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가를 통해서 이 24번 문장도 문장 위치를 꼭 알아둬야 돼요. 이러한 점, 그래서 뭐 없이 뭐 하기 때문에 뭐를 할수 없는 점이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라는 거. 그렇습니까? 호흡 장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해산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거. 그래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23, 24, 25 문장은 이세 문장도 위치를 잘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번 문장, 야, 25번 문장은 뭐냐면은 이 점이 해양 환경에 좋다 그랬는데, 그럼 이러한 점, 뭐 호흡 장비가 없어서 한꺼번에 많은 걸못 잡는 게왜 해양 환경에 좋은지를 또 설명해 주는 문장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서 뭐 catching too much 이 느낌 얘기했죠.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이 at이랑 전치사를 주의하라 했죠. 한 번에 한 곳에서라는 표현 at one time in one place가 이게 전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라 했습니다. 여기만 주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네, 한 번에 한 정서에서 너무 많은 해양 생물을 잡아버리는 것은 can destroy the ocean.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라고 표시한 건 여기 이제 얘들이 이제 종이 뭐 칸수 뭐 공간에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설명 안 썼는데 이거 가주어 진주어 할수 있고 그다음에 캐칭도 되고 모든 데 써요. to 캐치도 가능하고 또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and one in one place. 이것도 된다 했으면 가주어 진주어. 가진 구문도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가진 구문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원어민들 it can destroy to catch too much wild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래 계획이죠. 그다음에 이거 간접 구문 얘기했죠. 사형 전체적으로 텔이 문장 전체 구조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텔 앱이 사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순. 그다음에 이제 lastly도 뭐 lastly는 출제 가능성은 선생님이 볼 때는 뭐 크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lastly 같은 것도 아까 전에 for example, however처럼 접속 부사니까 위치는 알아두세요. 마지막 질문 앞에 붙어야 되겠죠. Please tell us what are you가 아니라는 거, what you are planning.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없고 물음표로 딱돼 있다 그러면 lastl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직접 묻고 싶을 때는. 그 다음에 I once attended, attended 뒤에는 뭐 쓰면 안 된다? visit이나 mail이나 discuss나 greet나 enter처럼 전치사 쓰면 안 된다. I once attended. 뒤에 그냥 it이 왔죠, 지금. I attend it 하고 있죠. An overseas exhibition. 난 그것에 한때 참가했었어. 어떻게? With a couple of 해녀. 왜 참석했니? 의도를 나타내는. 저 목적이 아니, 선생님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자꾸 목적어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뭐를 나타낸다 했습니까? 의도를 나타낸다 했죠. 참석했던 의도. 그래서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발음 얘기했습니다. lives I의 발음 life의 복수형 앞에 marine life 나오네. marine life 됐습니까? 아 그리고 아 이것도 문제 낼수 있겠다. 이 life하고 life는 일단 둘다 명사라는 점은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 life는 무슨 뜻으로 쓰인 life고 얘는 생명체, 생물이란 뜻이에요. life에 marine life 할때 life는 생물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에 their lives 할때이 lives는 뭐? 인생이란 뜻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뭔 얘기냐? life가 생명체란 뜻도 있고 인생이란 뜻도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라이프에 이 라이프에 밑줄 긋던 이 라이브즈에 밑줄 긋던 밑줄 꺼놓고 이거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녀석을 골라라 해놓고 문장 다섯 개를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생물이고요. 하나는 인생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 finished my talk 맞췄을 때 one of the 해녀 원래 S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S 붙일 수 있는 단어라면 붙여야 된다 했습니다. 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뭐 여기다 S 붙이는 이런 짓은 안 하겠죠. one of 복수명사는 주어로 사용되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데 홀드가 와서 현재 시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니까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얘기했습니다. tightly 저 밑에 deeply도 나오죠. tightly 어찌 잡았다 꽉 잡았다 어찌 감동받은 깊이 감동받은 어찌씨가 와야 될 자리에 어찌씨 제발 써라. The 해녀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고맙다 그랬어. 그리고 요 뒤에 이 문장은 뭐 고마워하는 이유죠. 됐습니까? 그걸 알려줬다.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알게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어? 당신이 알려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몰랐죠.
이거 경험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요. 경험보다는 얘는 계속적이라고 보이는데. 뭐 어쨌든 뭐 경험이라고 주장하니까 현재 완료 시제 완료가 계속 결과가 뭐 칼로 두부 써듯이 얘는 경험이야, 얘는 계속이야, 얘는 결과야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뭐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깨달았던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되겠네요. 난 깨달아본 적이 없어, 알아본 적이 없어, 알고 지냈던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얼마 동안 in my whole life, 라이프 한번더 나왔네요. 인생이죠, 인생. 계속해서 라이프, 내 인생 동안, 내 평생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내 평생에 너가 지금 생기는 본질 없다 할때 in my whole life로 내 평생에라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신 괄호 치면 되겠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었죠. no라는 동사의 목적절이죠. 라는 것을 몰랐다. 내가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여기에 시제는 뭐? 과거 시제였습니까? 근데 내용상 이건 이 사람이 지금은 해녀를 안 한다면 was 해야 되는데, 근데 am을 쓰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본문에 was로 써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설명해 놓은 뭐? 이거 어순주의하란 말입니다. 어순주의. 만약에 여기에 자,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 사람을 이 person을 빼도 내용 전달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특별했다. 그렇죠? 그래 되죠. 그러면 얘가 빠지는 순간 누구도 없어져야 되냐면 얘도 없어지고 대신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person이 없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Then I was so special. 이렇게 돼야 됩니다. person이 없어지니까 일단 어가 못 쓰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펄스가 없어지니까 모두 못 쓰게 됐어. 서치도 없어져야 돼. 서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뭘로 줘야 돼? So special, then I was so special.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That I was so special 하고 의미는 똑같다. I haven't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o special,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Such a special person. 어순주의 하세요.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with 뒤에 명사가 오면 얘가 happily. 됐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With happiness 밑줄 꺼놓고 얘든지 쓸수 있는 거 절대로 뭐는 아니다. happy는 아니라는 거. 어찌 울고 있었다? 행복하게 울고 있었다. 행복해도 울 수가 있잖아요. 감동의 눈물. happiness를 happily, happy가 아니고 happily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있었어. 쉽게. 이거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쉽게가 뭔데? 쉽게가 easily죠. 어찌. 근데 얘가 뭐 같다 그랬어요? with ease라고 그랬어. with ease. 이게 쉬움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with 뒤에 명사가 오면 부사처럼, 부사나 형용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everyone in the audience, 안만 길어봤자 she, he, was deeply 형태주의라 했죠. moved, touched, 감동받은 전부 다 당한 거죠. ed형, ing형 아닌 거. 맞습니까? touched.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그 순간, 그쵸, 앞에 나왔던 뭐 28번부터 32번까지의 순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꼭 잡고는 아내 평생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지 몰랐네 고맙구려 알려줘서 기쁘고 울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원인.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자기도 좋았고 행복했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so I continue to take도 되고 taking도 된다 했죠. I continue taking pictures of 해녀. 그래서 아 장례 계획은 계속 해녀 사진 촬영.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왜 계속 찍고 싶냐? 더 널리 알리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ll AB를 tell B to A 했다는 얘기 나왔죠. I want to tell what?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해녀. 데미 해녀죠. 누구에게? To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주목했냐?
자, 두 번째부터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 두 번째 내용은 해녀가 그들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뭐하고 그리고 서로를 뭐 해준다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세컨드 해녀가 뭐 한다? 폼하죠. 그렇죠. 메이크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무엇을 their own community spelling and help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they한테 다 걸리죠. each other 서로서로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서로 돕는다고 했으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는 예를 얘기해야 되는 거면서 뭐? For example, 누가 more experienced 해녀가 뭐합니까? 트레인을 시켜주죠. 누구를? less experienced 해녀를. ED형. experience 같은 뭐 스펠링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녀 대신 쓸수 있는 게 뭐? 원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얘기했습니다. 접속부사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적합하니? 아예 for example 빼놓고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가니? 또는 문장 전체가 어디 들어가니?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다 train 대신에 L로 시작하는 단어를, L로 시작하는 단어를 바꾸면 여기에 뭐가 되냐? less experienced 해녀가 뭐 한다? 뭐 합니까? learn을 하죠. 누구로부터? From more experienced 해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뭐 없이 뭐 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문장이고. 그래서 세 번째로 third 그들이 물속에 머물기 때문에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저 어찌 without이 낯들었으니까 any breathing 그리고 devices 해녀가 팩트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죠.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because of는 모든 이유는 여기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이고 because가 되면 as하고 since도 다 되는 거 아시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거 as they stay Since they stay, because they stay. 쓸수 있는 거 말고 따로 얘기했죠. Without any breathing. 그냥 breathing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다? 종, 명사죠. 숨 쉬고 있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장비가 무슨 숨을 쉽니까? 생명체도 아닌데. 숨 쉬는 것을 위한 devices죠. 것이죠, 것. devices for breathing하고 같죠. devices for breathing. walking machine 할때 walking 하고 똑같죠. machine for walking. devices for breathing. 동명사. 숨 쉬는 것을 위한 장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점이 해저 뭐에 좋다? 환경에 좋다는 말이었죠. this is good for underwater environment. 언더워러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빈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언더워러 아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디스를 우리말로 서술하라. 해녀들이 호흡 장비 없이 물속에 머무기 때문에 해녀들이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언더워러 엔바이러먼트에는 구포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부정적으로 많은 해양 생명체를 뭐 하는 것 잡는 것이 뭐할수 있다? 오션을 뭐할수 있다? 파괴시킬 수 있다 문장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데를 가보면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한 번에 at one time 한 장소에서 in one place가 can Destroy the ocean. 됐습니까? 자, catching이 되고, catching이 하는 역할이 잡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 to catch도 되겠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됐습니까? 예, 가진 구문.
그래서 지금까지 해녀의 특별한 점세 가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Unseen but strong women. 그 다음에 뭐 help each other form their own communities. 자신만의 두레와 같은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they are good for underwater environment. 해양 생태계의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한다. 마지막 질문이죠. 장래계획 묻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lastly, 제발 우리 애한테 말좀 해주세요. Please tell us 무엇을 할 계획인지. What you are going to do,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Lastly, 여기 물음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됐습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근데 뭐가 좀더 공손한 질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좀더 공손하고 공식적인 느낌이다. 직접 물은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future? 됐습니까? 간접물은 Please tell us what you are going to do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이제 overseas exhibition에 attend 해가지고 뭐 때문에 attend 했는데 뭐 하러 갔는데 연설을 하기 위하여 attend 했던 의도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a couple of with two 해녀 where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to 부정사는 여기는 to do 붙은 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적 용법. 그다음에 their lives는 그들의 해녀의라고 하면 되겠죠. 해녀들의. 그다음에 여기에 이 I와 발음이 같은 것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얘죠. lives고 like죠. 됐습니까? 얘는 lick이라고 읽어야죠. 얘는 아이는 이 발음 나오고 있죠? 얘는 아이 발음이고. 그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구분 주의하라는 얘기는 attend는 enter나 visit 같다라는 거 알아두란 말입니다.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맞췄을 때 이제 막 손을 와서 꽉 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맞췄을 때니까 when I finish. when이 되면 as도 되죠. as도. as가 because에 as도 있지만 누가 뭐할때 as도 있죠. as I finish my talk, one of the 해녀. 얘는 they지만 안만 길어봤자 she. 시제가 과거라서 held my hand. 어찌 잡았죠? 타이틀리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tell은 tell me 하죠. tell to me 하지 않죠. She said to me. 오케이. Thank you so much. 고맙단 얘기 일단 하죠. Thank you so much.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몰랐네. I've never known. 너 동안, in my whole life 동안. 무엇을, that I was, 여기 person 있으니까 이런 건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가 여기 있다면 I was a very special person 이겠지만 어가 여기 없고 such a 만들기 좋죠.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겉 만드는 that인데 no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시라고 무조건 생략되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겉 만드는 대신데 동사의 목적어일 때. She said to me, to가 있기 때문에 told to me는 안 되죠.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또는 생략 I was such a special person. 하지만 that I was so special 또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뻐서 울고 있는 중이었다죠. She was 웃는 중이었으니까 crying more with happiness고 with happiness는 뭐다? happy다, happily다, happily다. She는 one of the 해녀 중한 분이 울고 계셨어요. 왜? 어찌 울고 계셨다? 행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으로 울고 있었다. One of the 해녀라고 썼어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에브리원 단수 취급하는 거 물어봤고 어찌 어떤 물어봤죠. 그래서 어찌 어떤 해서 에브리원 인디 오션이 워즈 어찌 어떤 이거죠. 그러니까 딥플리 무브드. 그래서 청중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깊이 감동받았다. 그래서 감동받은 모두 있고 무브드도 있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터치드가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절대 못 이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을. 그렇죠. 절대 못 이기는데 원인이서 그 다음엔 그래서가 와야죠. 그래서 나는 뭐할 것이다. 계속 사진 찍을 것이다.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So I will 본문은 continue죠. continue니까 to take도 되고 taking 되지만 만약에 keep이라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I will keep taking pictures of Haenyeo. I continue to take. I continue taking. 그래서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 뭐한 뜻이다 이런 걸 보고 말한다. 지시 손가락질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뜻이죠. 그리고 모먼트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그러므로 생략할 수 없다. 그 순간 that book 할때 that이죠. 이거 that moment 이런 걸 보고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 저책그 순간 이런 거 만들 때 that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고 싶다죠. 그쵸.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답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를 뭐 바꾼 거야. 뭐 A, B를 B2A로 바꿀 수 있는 동사 뭐? 테이죠. I want to tell. 그 다음에 이 형태 3형식. What about them? 그들에 대한 더 아름다운 얘기를.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목적어 있으니까 여기는 간접 목적어 뒤로 왔을 때 전사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그래서 them은 누구에 대한 아름다운 해녀들이죠. 해녀들. 이런 것들. 자, 여기 시험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거 하면 여러분들 겁나게 짜증나는 건 저도 바랍니다. 짜증나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중2 시험지를 시험지를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 것들이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2학년들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어떤 문장에 it 나오면 늘 다루잖아. 그 it에 대한 얘기야. that 나오면 that 나오면 해라는 거뭐 생략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이번에 중2 보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실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제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이 자리에 뭐 미스테리어스가 들어가야 되냐 미스테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 다 나와 있고요. 제가 많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딥이냐 딥플리냐 뭐 럭키냐 럭킬리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 이랑 중1 때부터 영어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인데 근데 오 의외로 100점이 나왔더라고. 내가 매겨보니까. 그러니까 잘좀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필기할 거 지발 좀 필기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일단 저기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이제 보자.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험이 20일 남았나요? 맞나? 2주 정도 남았어요? 중2랑 조금 달라요? 똑같아요? 중2랑 똑같으면 20일 남았는데? 뭐야, 다 터시터시지? 뭐 이래? 마스크 별로. 오케이. 일단, 그래서 이제 범인은 아직 얘기 안 해주시죠? 시험기간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1, 2가 쳤던가? 그대로? 이번에 3, 4가 확실하고. 너는 2과 3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스케줄이 우리가 사과 방금 끝났으니까 사과부터 시험을 시작합시다. 그게 좀더 낫겠죠? 그쵸? 좀더 생생, 아, 삼과부, 뭐 어떻게 할래요? 삼과부터 할까요? 삼과부터? 수민이는 삼과부터가 좀 땡기는 표정이고, 성빈이는 니 맘대로 해라. 어차피 니 맘대로 할 거면서. 둘이 다르게 해도 돼요. 뭐, 몇 과부터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수민이가 요새 이제 바빠가지고 온라인 숙제가 잘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 숙제 강요는 안할 건데 특히 이거를 내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놓은 숙제는 사실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성빈이 그래서 잘하더라. 수업 시간에 입꼬 닦고 대신에 숙제도 열심히 하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하기, 온라인으로 하기 적합한 게몇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카드 숙제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기 적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학습한다든지, 문제를 드릴 세트라는, 새로 세트 나왔을 때 내가 드릴도 올려놓고 있는데,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거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뭘 넣어놨나 보자. 여러분들 본문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맞습니까? 드릴 세트 3, 아니, 3, 아, 사과는 내가, 사과 지금 만들면 되겠네. 3과 일단 있으니까 3과 드릴 세트 있고요. 뭐, 1, 2과는 주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3과 드릴 세트들이 몇 개가 있죠. 그쵸? 알겠습니까?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영역별이라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50문제씩 있는 거 있죠, 우리. 프린트해주면 이거 영역별은 이게 50문제씩 있는 거거든요. 뭐 어휘 파트, 표현 파트, 문구 파트였고 이건 나중에 풀어야 돼요. 뒤쪽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 하지만 얘들은 지금 풀어도 돼요. 됐습니까? 얘들은 지금 풀어봐도 되고요. 단 다짜고짜 풀지 말고요, 제발. 공부하고 나서 내가 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을 봐도. 선생님,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딱 시작하잖아요. 과거 완료 딱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다둘 다, 뭐다 과거 완료에 대해서 다 수업 다 끝났잖아. 그렇죠?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적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내가 이미, 내가 딱 이거를 이제 보기 시작할 건데, 복습을 시작할 건데, 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좀 좀, 끄적끄적 거려 보세요. 그걸 뭐 멋있는 말로 안 써도 돼. 막 대충 선생님처럼 저렴한 용어로 막 써도 돼. 딱 써보고 내가 뭘 알고 있다. 뭐 형태가 뭐다. 뭐 헤드 플러스 PP다.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헤드드 PP다. 묻고 싶다. 뭐 헤드 쉬 고. 뭐 헤드 아니 헤드 쉬뭐곤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거만 대충 적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복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풀면서 틀렸던 것들 있잖아, 틀렸던 것들. 왜 틀렸는지. 됐습니까?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실력이 빨리 늘고 싶고, 그러면 한정된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똑같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공부를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른다. 알고 있는 거 자꾸 들여다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 집중적으로 쭉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 간접의문문, 뭐. 새롭게 배웠는데 뭘 알고 있고 뭘 모른다. 뭐 너는 어디 가니는 Where do you go인데 Can you tell me랑 합쳐서 너 어디 가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말하고 싶으면 Can you tell me where you go 한다더라. 그다음에 Do you like her? 이렇게 했는데 Can you tell me랑 붙여가지고 Can you tell me 더하기 Do you like her는 어떻게 한다더라? Can you tell me if you like her or not 한다더라. 이 문서 없었네. 그러니까 if나 whether 쓴다더라. 그리고 또 이제 if에 대해서 선생님 뭔 얘기한 것 같은데, if가 만약라면일 때는 will이지만, will을 못 넣지만, if가 indeed인지일 때는 will she come? 하고 I don't know를 합친다. 그럼 그녀가 올까? 하고 나는 모르겠다를 합치면 나는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러면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If 뒤인데도 얼마든지 will이 올수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때 if는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다더라. 그리고 or not을 끝에 쓸수 있다더라. 인지 아닌지니까. If she,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or not.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난 몰라.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순이 안 바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who broke the window? 창문 누가 깼어? 하고 do you know? 하고 앞섰어. 그러면 너는 창문 누가 깼는지 아니? do you know who broke the window? 그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그놈의 TBGSI가 짜증나게 하더라.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여기 주로 think가 나오죠. think나 guess 같은 것들. think나 guess 같은 것들이 전 주절에 있는 동사일 때 do you think하고 who broke the window는 원래는 do you know 하고 who broke the window였으면 do you know who broke the window 그냥 붙이면 돼. 어순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no가 아니고 think야. TBGSI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who do you think broke the window.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는데 이거하고 do you think하고 how old am I 하고 합치면 넌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네가 왜 했느냐? How old가 통째로 앞으로 간다고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think 같은 동사가 있을 때 어순을 제발 조심해야 되는데 의문사가 덩어리 뭐 의문사 덩어리 만드는 방법 많아. 무슨 종류의 운동 넌 좋아하니? 할 때는 What kind of sports가 한 덩어리야. 만약에 do you think하고 What kind of sports does she like를 합치면 What kind of sports do you think she likes? 이렇게 돼버려요. What kind of sports가 통째로 다 앞으로 날아가 버린다. 의문사가 덩어리를면 통째로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 지금은 한 단어니까 한 단어만 가 있지만.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좀 얘기거리가 좀 많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 쭉 있었습니다. 사과 문법이, 문법의 난이도로 보면 삼가 문법은 어차피 문법 문제 여러분 좀 어려워하니까 옛날에 다 했고 이거 한세번 정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그렇죠.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목적격일 때하고 주격이면 안 되는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면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강조의 do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I like you를 I do like you. He likes her를 he does likes her. Like her. Does likes란다. Does like her.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과 문법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문법에서는 뭐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는 애썼어. 이때 강조. 그러니까 3과에서 뭐 배우냐? 그렇다면 동사 빼고 다 강조하는 이때 강조 공부 배웠으니까 3과에서는 그러면 동사를 어떻게 강조할래? 배워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본문은 되도록이면 외우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못할까? 뭐, 니 맘대로 해라, 뭐. 알았어, 니 맘대로 할게. 나 이제 이강이라도 놀아야 돼. 이강아, 나 놀고 싶지. 그럼 사과부터 할게? 아니, 사과부터 하자. 사과 방송 하는데, 생생하잖아. 싫어? 학교에서 안 해서 자신이 없어요. 아직 진도 안 나가서. 알았어, 자, 순서는 알죠? 순서는 뭐, 삼가 단어 시험 시작을 했죠. 단어 시험 치기 전에 제가 공부하고요. 플래시 카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단어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고, 단어 끝나고 나면 뭐예요? 대화파트죠. 대화파트. 우리가 무슨 표현 배웠는지 다시 한번 하고, 이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쭉 소리내서 말하면서 익히시고요. 대화파트 하고, 그 다음에 대화파트 끝나고 나면 뭐예요? 문법이죠. 문법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문법 시험 치고 그 다음은 본문이죠. 본문 다시 한번 공부하고 특히 뭐 제가 뭐 제가 특별하게 만든 자료 일단 그거부터 주자. 그거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참고 사진 타고 가자. 일단 뭐 들여다보고 계세요. 제가 프린트하는 동안 3과부터 프린트하자. 3과도 다 까먹었지 뭐.
이광이는 지금 뭐 하고 있니?